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생각보다 무거운 주제를 던져주고 블랙 코미디처럼 풀어나가려 했지만 아쉬웠던 영화 해치지 않아입니다. 원작도 모르고 예고편만 봤을 때는 완전히 코미디만 노리고 만든 듯해서 재미만 있기를 바라며 보고 나왔는데 무거운 주제를 던져줘서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완급 조절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과도한 진행과 억지스러운 연기를 짜내는 영화들과 비교해서 이 점은 긍정적으로 다가왔어요. 군말은 이쯤 해두고 바로 리뷰 시작해보죠. 해치지 않아 리뷰입니다. 진짜 동물 같은. 난 그냥 깜짝같이 속아 넘어가는. 나랑 눈 마주쳤어요. 어? 또 본다. 난 뭐 사람도 아니고. 티는 나겠죠. 됩니다. 먼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영화는 굉장히 참신한 주제를 가졌습니다.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스토리에 억지가 묻어나는 듯한 허구의 주제지만 영화는 이 점을 현실적인 설정과 믹스해서 무거운 주제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단순 코미디로만 홍보한 점에 악영향이 끼칠 것 같았습니다. 주인공인 강태수가 변호사인 시점을 이용해 사회적인 시선을 블랙 코미디처럼 꼬집는 것은 물론 동물 없는 동물원이라는 컨셉을 통해 현실에 대한 뼈아픈 메시지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템포는 일반적인 코미디와 비교하였을 때 케미나 시원시원한 점이 아닌 느린 템포를 가지고 있지만 미리 만들어 놓은 복선을 차분히 사용하고 코믹할 때와 진지할 때를 잘 조절하여 장면 하나하나가 기억에 남는 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다음으로 넘어갈 때마다 등장하는 음악도 상황에 맞도록 조절한 티가 보여 장면이 넘어갈 때마다 상황을 예측하게 하는 점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 조절 안 돼요! 얼마나 비싼 건데! 그리고 북극곰이 콜라를 마신다는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설정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도 어색해질 수 있는 설정이었어요. 근데 전작인 극한직업의 그 뻔뻔한 개그 요소를 사용하여 만약에 라는 설정을 잘 풀이한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원이라는 개방된 볼거리를 통한 동물들의 스트레스 요소들을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자 그동안 가볍게 즐겼던 동물 구경이 잠깐이나마 무한해지는 감정도 느껴졌고 이뿐만 아니라 스토리에 변환점이 생기는 부분을 제외해서 대부분의 장면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과 뼈아픈 현실이 오묘하게 섞여 북극곰의 난동이라는 묵직한 한 방을 던져주며 사회풍자 역시 시계 한번 날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놈의 동물은 죄다 풀어놓고 지랄이야. 하지만 결정적으로 영화가 호불호가 갈리게 될 만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재미였습니다. 대부분의 장르에서 모든 관객을 만족시키기 굉장히 힘든 장르가 바로 코미디잖아요. 일단 스토리는 별개로 따져도 액션이나 스릴러, 공포는 몰입도만 좋아도 반은 먹고 들어가고 드라마는 감성 충만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고요. 솔직히 B급 코미디는 취향이 굉장히 많이 타는 장르인 점이 있을 겁니다. 일단 전개가 느린 템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냥 깔깔대는 코미디만 기대하고 왔다면 갑자기 던져주는 묵직한 메시지를 지탱하지 못하거나 수면 모드로 직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코미디라고 해도 주제를 넘어서기에는 무리가 있기도 합니다. 사기극, 로펌, 알박기, 딜, 배신, 그리고 위협까지 사회풍자 요소로 사용될 만한 주제의 설정은 웬만한 것은 다 들어가 있더군요. 그리고 이 점을 활용해 등장할 수 있는 결말이라면 대기업, 즉 악역의 몰락이나 주인공들의 행복한 결말이 한국 영화의 대다수였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역이용해 잘못을 뉘우치고 변환점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전문 영어로 딜을 한 거죠. 아니 딜이 아니고 협상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 나은 방향으로 안전하게 택한 엔딩이었습니다. 코미디 장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한 방에서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한 장면에 마무리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괴상망측한 컨셉으로 탄탄한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감탄스러웠고 한국 영화의 발전에 전진이 또 있는 것 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홍보하는 방식만 좀 바꾸면 되겠네요. 웃긴 장면은 예고편에 나온 것이 전부인데 대체 왜 잘못된 기대를 품고 영화를 관람해서 호불호와 양극화를 증진시키는지 모르겠군요. 여튼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박장대소를 기대하신다면 기대감을 조금 낮추고 차분하게 관람하시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이빠이.